다음부터 나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패턴을 다 알고 있는데, 아, 박쥐가 되게 총알이 커트가 안 되네.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겠는데, 저한테. 차마 생명이라 말하기 부끄러운 나 아파. 일부러 나 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어, 빡시네. 총알이 궤적이 다르니까 확실히 다르네. 진짜 박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게 진짜 우리 값이 진짜 일단 저기는 한 대 남은 거 아니야. 아 박쥐 진짜 진짜 뭐 같아 진짜. 뭘 못 까보는 거 진짜. 정말 초진지하게 할 거야. 아, 나 진짜 박쥐. 접하고서만 박쥐가. 이 두 판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4호판, 4호판보다 두 판이 더 높아. 두 판이 끝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판은 상당히 어려워해서 못 넘기는 이유가 있는 게 두 판이 상당히 어려워요. 에너지 공급이 상당히 길고. 내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의도가 됐다고 봐야 돼. 게임 만든 사람이 의도를 했다고 봐야 돼. 일부러. 그러니까 중간에서 낭패를 보도록 알고 있어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아까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안다, 이거. 정말 아까 화났네. 화낼 만한 좀. 그러고 보니까 다 박쥐한테 맞은 거네. 아까도 맞은 그 박쥐가 던진 폭탄에 맞았고. 씨. 뒤져 이씨 새끼야. 어우 잘 잡았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참 게임 재밌는 게
맘 필 때랑 딸 필 때 움직임이 상당히 틀려져요. 그러니까 맘 필 때는 저런 과감한 플레이가 가능한 거지. 막상 또 딸 피가 되면 또 이런 플레이 잘 안 된다. 참 게임이 참 그런 걸로 존나 웃겨. 만약에 딸피인데 이 상황 왔으면 나 이렇게 못했을 거야, 지금. 아까 폭탄 두 개 썼는데. 아, 여기 벌레야. 벌레. 살갗이도. 이게 봐봐요. 확실히 나오는 위치가 정해져 있네. 안 맞죠? 이게 그러니까 노데미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 위험한 폭탄 쓸게요, 그냥. 막 컨트롤을 막 엄청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아까 근데 방금 화가 났어, 진짜. 아까는. 만약 그 상태로 다 끝까지 해가지고 원컨 했다 하더라도 잠이 안 왔을 거야, 솔직하게. 내 스타일 알잖아요. 혹시나 이상한 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이렇게 위기 다 깨고 갔네. 혹시나 이상한 무기 먹을 수 있으니까. 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 괜찮아, 괜찮아. 맞아, 상관없어. 에너지 나오기 때문에. 방금 내가 실수한 거야. 상자를 미리 깨는 게 좋아요. 훨씬 더 조심스럽게 해야 돼. 아, 뭐야? 아, 위에 불 진짜 씨. 위험한 무조건 폭탄입니다. 무조건 폭탄. 끝판보스, 끝판보스가 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끝판보스가 더 어려. 이제 좀 숨숨숨 트이겠다. 난 오히려 9판을 넘긴 게 마음 편해. 게임 9판은 너무 난이도를 너무 많이 올려놨어. 9판 난이도, 끝판 난이도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게임 9판에서 안 됐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좀 실력이 좀 후달렸던 것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이 게임이 9판 난이도를 너무 밸런스를 높게 잡아놨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게임이 힘들었어. 아, 레몬트리님 뭐세요?
그리고 박쥐가 여기 짜증나. 총알이 걷어내지 못하네. 간다 간다. 천천히 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더 신중하게 가야 돼. 나온 위치는 다 깨고 있으니까. 호파보스 쉽고. 미션이 걸리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어. 오씨, 아, 덱스. 아, 날아다닌 것도 진짜 씨X. 아, 정말한 것들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저거 까부네 진짜. 아, 진짜. 어? 아, 나 진짜, 아, 갑자기 존나게 싫어진다. 자아가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아가님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아, 그냥 폭탄 쓸 거야. 여기 폭탄 쓰자, 그냥. 아, 위험하네. 위험하네, 많이 위험하네. 많이 위험하다. 아씨. 이게 있잖아요. 에너지가 딸피하고 두 칸 세 칸일 때 플레이 자체가 너무 달라져. 어, 레버, 아우, 레버, 진짜, 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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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 가. 아, 레버가 안 죽여, 갑자기. 어, 다행이다. 쓰기 잘했네요. 방금 쓰기 잘했어요. 위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효창이 아닌 다른 무기를 할 때 이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효창이 아닌 다른 무기를 클리어한다는 게 이만큼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다 맞고 가는 거예요. 오, 나 맞을 뻔했다, 씨. 겁나 안전하게 하고 있어. 혹시라도 말릴까봐.
다 틀어지죠. 그리고 이게 표창이 월등하게 좋아요. 잽이 안 될 정도로 좋아요. 근데 이 무기도 좋긴 좋아. 파워가 엄청 세요. 그니까 집중했는데 총알 파워는 이게 제일 세요, 내가 알기로.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이 게임을 깰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다행이다. 잘 넘겼다, 잘 넘겼어. 위기상 잘 넘겼어. 물고기 조심. 이게 물고기가 튀어나와요. 물속에서 튀어나와서 이거만 조심하면 돼. 나 2500점 먹어요. 여기 튀어나오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튀어나오면 물고기 위치를 보통 사람들이 이거 그냥 지나가다 다 맞거든요. 저 왼쪽편에 에너지 있습니다. 5000점이가 에너지예요, 에너지. 점수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인데 만피기 때문에 점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안 나옵니다. 천천히 가야 돼요. 자, 물고기 나왔죠? 튀어나온 위치 기억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위치만 기억하시면 안 맞아요. 알고? 박쥐도 이거 별거 아닌데.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캐스베니아를 좀 뺏겼구나. 캐스베니아를 뺏겼다는 게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왜 캐스베니아를 뺏겼다고 제가 말하냐면, 자신있게. 캐스베니아도 저, 보시면, 캐스베니아하고 이 게임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박쥐가 나오기 전에 저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잖아요. 캐스베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캐스베니아도 상대하기 전에 멀찌감치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캐스미안 이용을 했네. 얘는 노폭도 가능할 것 같은데. 파워가 엄청 세다니까, 이 집중력이 파워가. 봐봐, 이게 3판하고 4판은 충분히 할만해. 3판이 어려웠어. 근데 이게 여러분도 힘들 수가 있는 게, 저는 몹 배치를 거의 머릿속에 입력을 다 시켜놓고 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알고 피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들 거야. 이 아이 한 대도 안 먹으니까 자신 있어. 맞다, 여기 뭐 하나 있는데? 아이씨! 너무 욕심부렸다, 씨. 자, 여기서 점프하고 다시 왼쪽으로. 얘네를 알아 죽습니다. 저 밑에 먹지 말고 폭탄이에요, 폭탄. 좋은 거 죽고 싶어가지고 막 남아있는데, 좋은 거 전혀 안 죽는다.
짜발총이다 보니까 쓰죠. 무시 못합니다 정말. 폭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막판에. 어차피 점수야 뭐 깨볼 필요도 없어. 자, 챙겨진 아이템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 굴뚝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볼까요? 에너지 맞죠? 아, 그래도 아이템 중간에 한 번도 안 바꿨네. 지금 계속 아이스 아니에요? 번트 글로브 할 때 중간에 아이템 몇 번 바뀌었었거든요. 오우 너무 많다. 저건 진짜 쓰레기야. 다행이다. 아까 그 3판에 그 용 났을 때 보스가 진짜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 파워는 진짜 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표창 두 개를 한 곳에 집중시킨 파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창이 두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어씨, 괜찮아. 맞아, 상관없어. 어차피 에너지 나와. 마지막 에너지가 나와. 겁낼 거 없어요. 그니까 막판에 올려 이게 익숙해지면 쉽거든요? 급 한 번 더 쉬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막판에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 자 에너지 원래 이게 보너스인데 레벨이 원래 이게 어? 뭐야? 헐 그럼 어떡하죠? 아씨 아 나 실수했다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무기 언제 바꾸지? 잠깐만 바꿔야 되는데. 아 그치 죄송합니다. 한 번 나올 거야. 아무 굳이 바꾸게. 아, 다시. 어우, 다행이다. 아, 나 혼자 알고 있어. 다행이네. 어.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다. 와. 다행이네, 그래도. 최창 맛만 봤으니까. 와. 아, 저거 깨면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왜 게임이 안 되냐 하면 저 표창입니다. 표창. 빨리 없어져라. 빨리 없어져. 아까 표창 났잖아. 또 나와? 막판은 진짜 깔끔하네. 자, 이 무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죠. 쉬워요. 근데 무기를 바꿔서 하니까 좀 재밌네. 그전에는 항상 펼쳐하거나 너무 무난하잖아요. 최고 난이도를 하더라도 변수가 없는데 무기를 바꾸니까 변수가 생기네. 없는 변수가 생기네. 훨씬 더 조심하게 돼, 플레이에 대해서.
내가 잡네. 들어라. 아, 나 실수했어. 아,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 이거. 내 바보다. 와. 바보야, 씨. 이거 처분이 뭐세요? 와, 깼어, 노다이. 최고 난이도. 아이스로만 플레이. 폭탄 쪘었다, 그래도. 최고 난이도로 아이스 총알만 이용해서 원클 노다이 성공했네요. 이것도 나는 기록이면 기록이다. 아, 힘들었어. 힘들게 힘드네요. 진짜 힘들다. 이게 이 미션을 거니까 스트레스가 더 배가 돼. 안될 말지가 아니잖아. 고전의 흑기사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아, 만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러브데빌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000원. 잘 봤습니다.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안 될 줄 알고.